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80년 민주화항쟁 이후에 수탁강단에서 그 사회적 요청에 동참하는 것이 내 학문에 비춰서 온다. 철학자 있는.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 환경 분야 사회국가 자문위원이었습니다. 그때만 하더라도 현실운동에 여전히 학자로서 그래서 녹색대학 만들어. 근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폐족으로 몰리더군요. 이 진보 진영이 이렇게 정책의 실패를 거듭해서 내리막길로 치솟는 내리막길로 치닫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고민이 시작됐었어요. 그래서 곧바로 이제 철학자니까 사상에 그래도 비교적 밝은 편이니까 대안을 쭉 찾아왔었던 겁니다. 그리고 6년 전쯤에 이 강화도 폐합을 하면서 20세기 공화지 클럽을 출범시키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진득하니 갈 길을 좀 비춰야 되겠다. 우리 정치, 사회가 가야 할 정치적 탐조 등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이 필요하다. 그래서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. 그 책이 21세기 공화주의 1권 그리고 2권. 1권을 내고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었습니다. 그때 우리 최준원 교수가 섭외해서 노무현 정부의 후속인가 한 조기수 교수가 참석을 하셨어요. 그리고 이 책을 조금 보더니 그 노무현 대통령을 따랐던 자신은 민주주의만 이 땅에 정착이 되면 그저 산업화 세력이 일군 기반 위에 민주주의만 뿌리내리면 이 사회는 제대로 온전하게 다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 등을 보면서 좌절감을 꽤 느꼈었던 것 같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. 그러면서 그분이 민주주의와 동반자 관계에 있을 물론 산업화, 성장도 국민들이 모두 원하니까 필요하겠지만 그럴 때 공화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가능하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더군요. 바로 그런 선상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. 공화주의가 지금 그 진영 정치에 사로잡혀서 극단적 대결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이 나라가 가야 할 발목 잡는 이 정치권을 바로잡는데 공화주의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기집니다. 여러분들이 그런 청병들이 되어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감사합니다.